제가 그 발표 원고를 쭉 보고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 좀 생소한 그런 용어들도 많고 뭐 종족의 이름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제가 요약을 좀 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아닌데? 어제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그 지중해 지역원 세션, 여러 세션이 있었는데, 어제 그 첫 번째 그 발표에 그 좌장으로 있었던 그 발표에서 그 김철 교수님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대해서 비잔티움에 대한 이런 어떤 조명, 이런 시각이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이제 박사 과정, 학문 후속 세대들의 그 발표에서도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저 또한 이제 마찬가지 그 지점에서 제가 지금 베르베르 문제를 지금 보고 있고, 이 베르베르 문제가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안달루시아 혹은 더 나아가서 유럽의 프랑스 혹은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하는 혹은 사열지대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인식이나 그리고 이런 그 지역에서의 그 베르베르를 통해서 과연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 문제제기 첫 출발은 그 어제 그 첫 번째 세션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왔던, 그리고 또 기저발제를 하신 차영결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과연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런 담론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부 지중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봤나, 그리고 거기에서 얘기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이프리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그 당시 어떤 시칠리아 정복에 대해 과정에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아랍과 베르베르, 그다음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간에도 종파적이고 어떤 실리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그 차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슬람 종파가 뭐 순위가 되든 시아가 되든, 그리고 또 뭐 당시에는 이제 하와리지파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종파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종파들 간의 그 대립구도에서 어떻게 이쪽 그 중부 지역 마그레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칠리아에 눈을 돌리게 됐나. 보통 이게 827년으로 잡고 있는데 사실 그 시칠리아에 대한 정복 과정들은 훨씬 더 그 일찍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표로 그 위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이제 발표문에 썼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역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렌지색이 이제 주로 이제 거의 잘 나와 있지 않고, 아니면 일부 루스탐 왕조 정도 약간, 그리고 슈프리즘 왕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걸 찾아내서 이것을 안달루시아와 연결을 해서 안달루시아 왕조와 당시 마그레브의 그 초기 그 이슬람과의 그 관련성,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아랍도 있었지만 당시 그 토착민들이었던 베르베르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시칠리아의 정복 과정도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뭐 이드리스와 이제 아글라비드는 이제 직접적인 시칠리아 정복 과정의 그 어떤 당사자 왕조죠. 그래서 이런 그 초기에 그 제일 오른쪽에 그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비고란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르베르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개종과 반발,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슬람의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아글라비드 같은 경우는 아랍 중심의 이제 순위파 그런 왕조 하에서 베르베르인들의 어떤 그 참여를 해서
시칠리아의 이슬람화를 이렇게 해갔는지,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문명의 어떤 교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시칠리아는 가보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안달루시아도 그렇고, 안달루시아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건축이나 뭐 미술, 특히 이제 언어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시칠리아에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지금 음식을 가지고 좀 보고자 지금 논문을 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발표는 지난 그 연말과 그 상반기에 제가 지금 다른 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걸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앞에 그 뭐 여러 그 종파 간의 어떤 대립, 아랍과 베르베르 간의 어떤 그 대립 혹은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뭐 이제 그 아글라비드의 그 수도이기도 했던 카이루안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아글라비드가 그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굉장히 그 어떤 실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실내 장식 이런 거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들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른쪽은 잘 아시지만은 처음 마그레브 지역에 그 진출했던 시디 오쿠바가 있는 오늘날의 그 리비아하고 그 알제리 튀니지 거기에 그 경계 지점이 있는 그 이슬람 사원인데, 아예 시디 오쿠바 그리고 도시 자체 이름이 시디 오쿠바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지점이 초기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마그레브 지역에서의 지금의 흔적, 다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현장을 가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종파간에도 이 오늘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왼쪽처럼 제르바나 혹은 그 사하라에 있는 음자부 지역이나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이슬람 복장들을 이렇게 보시면, 또 저 모스크나 뭐 이런 것들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이슬람의 모스크하고는 조금 다른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미나레 같은 거 있는 것들이 제르바섬이나 음자부 지역 같은 데는 가운데 그냥 피라미드처럼 딱 하나만 이렇게 돌출해 있고, 절대로 그 주변에 모스크를 지을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한 군데만 이렇게 모스크가 있는 게 당시 그 이슬람을 믿었던 그 이적 사람들의 관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시칠리아 정복을 827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사실 정확하게는 740년부터 이미 계속 그 시칠리아 문을 갖다 두들기고 있었죠. 그런데 기근이나 패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표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르베르인들의 봉기, 내분 뭐 이런 것들이 정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말리키파를 신봉했었던 그 아글라비드 때 들어서, 결국은 이때도 그 시칠리아를 그냥 무조건 뭐 힘이 세 가지고 세력이 확장이 돼, 물론 그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내부의 어떤 문제들, 내부의 그 종파 간의 어떤 대립들, 그리고 아랍과 베르베르인 간의 대립, 그리고 베르베르와 베르베르인 간의 그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하디트 당시에, 지하디트가 이런 어떤 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칠리아에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당시에 지중해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바닷가의 그 베르베르인, 이 문명 교류에서 또 보면은 시칠리아에서부터 그 이프리키아라고 하는 중부 지중해, 중부 마그레브 지역이 사하라로까지 저기 있었던, 이어졌었던 대상들의 그 교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결국 시칠리아 내에 잘 아시지만은 장군이었던 에우페미우스가 배반을 하죠. 그러면서 아글라비드에 충성을 하면서 결국은 본격적으로 시칠리아를 점령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발표문의 내용을
점령 과정, 뭐, 요거는 이제 워낙 그, 많은 그, 저기, 서적에서 역사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09년도에 그, 이제 파티마가 이제 시칠리아를 들어서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이프리키아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파티마 황제는 뭐, 존경하는 그 황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당연히 그 시아파를 신봉을 했고, 그런데 당시 마그레브 지역에서 시아파를 신봉하는 베르베르 그 왕조는 그 이전에 직접 마그레브라고 하는 오늘날 모로코죠. 그쪽에 있었던 이드리스 왕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베르베르 내부에서 이제 얘들이 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이 일어났던 그 베르베르 종족이 어디냐면 바로 푸타마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푸타마족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그 제목을 이렇게 삼은 게 시칠리아를 그럼 정복했었던 베르베르, 그 대부분이 참여했었던 어떤 아랍의 어떤 군병으로서 참여했었던 이 그 무슬림들이 그 누구였냐. 그렇다면 이 쿠타마족들은 어떤 문화적인 관행을 갖고 있었고, 어떤 습관, 어떤 제가 이제 음식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어떤 음식적인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나. 그리고, 이프리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다른 베르베르인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나. 시칠리아 내에서. 저는 그 지점이 시칠리아의 문명교류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프리키아 중부지중해 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런 흔적이 있다고, 지금 뭐 제가 이제 밝힌 거는 이제 음식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제 흔적이 있다. 그런데 뭐 시칠리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자세히 이렇게 보지 못해 언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근데 언어도 뭐 하여튼 꽤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언어의 어떤 그 흐름들이. 근데 어쨌든 그 베르베르인들의 그 특히 이제 쿠타마족, 지금 쿠타마족은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그 제가 이 지도로 우리 강지훈 그 선생님 도움으로 만드는 건데, 이 쿠타마족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튀니지가 여기 있고, 여기 콘스탄티나고 지젤이라고, 특히 지젤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오늘날에도 지젤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배반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역사 속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어디하고 계열이 갔냐면 베르베르의 서아프리카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인의 그 바스크족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신비의 종족, 신비의 언어를 갖고 있는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마그레브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지젤의 이 지역적 특징은 굉장히 그 밝힐 수 없는, 그런데 이 산하자 이제 그 이제 또 뭐 중세에 불렀던 베르베르 이름이니까 서아프리카 이쪽하고 맞닿아 있는 같은 종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알제리 수도 알제를 만들어요. 알제를 만드는 어떤 특징.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지젤에 있었던 쿠타마족들이 시아를 대폭으로 개정합니다. 대폭 개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파티마 왕조가 들어섰을 때 현지 그 중부 마그레브 지역에 있었던 현지들 대부분이 아니라 쿠타마족을 대거 데리고서 시칠리아를 침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이렇게 보면은 그 과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칠리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들어갔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아랍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큰 흐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과연 이 사람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시칠리아에 이식이 됐고 남아 있을까? 그것의 대표적인 그 사례로 제가 이제 찾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입니다. 음식. 저는 지금 뭐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에서 지금 제가 좀 이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파티마 왕조가 들어갔을 때 그런 어떤 그 쿠타마족이 들어가서 그 이전에 있었던 아랍 혹은 베르베르 인간에는 굉장한 반복이 있었다. 굉장히 반복이 있었고 또한 파티마 왕조가 이집트 정복에 들어섰을 때 이 허약해진 시칠리아의 어떤 이슬람 왕조 내에서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또 반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서 시칠리아 정복이 뭐 이제 여러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노르만이든 또 주변의 어떤 시칠리아 혹은 이탈리아 본토에서 어떤 그 세력들 기독교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베르베르 혹 아랍 혹은 베르베르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타마족을 시아로 개종한 그 베르베르입니다. 아주 소수자이자 또 이 사람들은 그 베르베르 인간에서 베르베르족들 간에도 굉장히 그 배반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 시칠리아 내부에서 서로 간의 그 대립과 반목이 있지 않았겠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시칠리아가 왜 다른 이슬람의 지배를 받은 지역에 비해서 단명을 하고 했는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작업에 또 연속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그 이후 지금 밝히고 있는 거는 좀 뭐 생뚱맞긴 하지만은 제가 흔적 이 두 지역 간의 그 쿠타마족과 그 다음에 시칠리아의 그 일종의 그 문화적인 어떤 흔적 그리고 결국 그것들이 음식을 통한 하나의 교류의 어떤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게 쿠스쿠스라는 다 아시지만은 아주 특이한 이 지역만의 그 음식이 있대요. 근데 시칠리아에서도 굉장한 뭐 지금도 그런 축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가보진 않았지만 서치를 해서 자료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중부 마그레브 지역에 들어와서 연결을 해보니까 이 쿠타마족하고 딱 들어맞더라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저의 그 이 연구의 여정의 그 한 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뭐 발표문을 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 아마 그 플로에서도 그렇고 줌으로도 여러 그 질문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오히려 그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